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2016 KBS 연기 대상에서 공동 대상을 받았습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해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큰 인기를 모으며 송송 커플이란 애칭을 얻었는데요. 이들은 지난달 31일 열린 KBS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함께 수상했습니다. 송중기는 대선배이면서 사랑스러운 파트너인 혜교 누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고, 송혜교 역시 이번 수상은 최고의 파트너 송중기 덕분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태양의 후예는 아시아 최고 커플상 등 7관왕에 오르며 쉽지 않은 인기를 입증했습니다.